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나라. 우주선 3종 세트라 불리는 궤도선, 착륙선, 탐사차를 화성으로 동시에 보내는 데 성공한 첫 국가. 2022년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을 완공할 예정인 우주강국,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은 우주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중국 우주산업에 투입된 인력이 30만 명에 달할 정도죠. 중국이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이나 화성을 연구하겠다는 과학적인 목적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중국은 우주를 향한 야심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중국 공군 지휘부 교재에는 우주는 미래의 전쟁터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국 달 탐사 계획 총책임자 예페이제는 달과 화성을 다른 나라와 영유권 분쟁 중인 섬들에 비유하며 우주 영토를 먼저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기도 했어요. 중국몽에 이어 우주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중국은 지금 우주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기술은 필요하면 언제든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데, 맨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가 되는 거지만 미사일이나 탄두나 아니면 핵을 실으면 그냥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중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 발사했다는 의혹을 받자 우주발사체는 맞지만 미사일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죠. 중국이 지난해 정식 개통한 중국판 GPS 베이더우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GPS라고 부르는 위성 항법 시스템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건데, 주로 항공기, 선박, 자동차에 쓰이죠. 미사일로 목표점을 정밀 타격할 때도 이 위성 신호가 필요합니다. 정밀 타격을 하려면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정보를 지금 싸우고 있는 적국에서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쟁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GPS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이 위치 정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6년 미국 정부는 중국 미사일에 장착된 GPS 위치 정보를 차단시켜 중국군이 타이완 앞바다에 발사한 미사일 3발 중 2발이 전혀 엉뚱한 지역에 떨어지도록 한 적이 있죠. 중국은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서 이제 미국이 위치 정보를 차단시켜도 미사일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 우주 기술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미중 관계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주인 없는 우주 영토를 선점하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페이젠 중국 달 탐사 계획 총책임자는 우주를 바다에, 달을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화성을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스카버러 암초에 비유하며,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지 않으면 후손들이 우리를 원망할 것,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하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1967년 제정된 유엔 외기권 우주조약에 따르면 모든 우주자원은 인류 공동유산으로 어떤 나라도 우주공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세계 각국은 영토를 선점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페이젠 중국 달 탐사 계획 총책임자의 발언은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패권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지금 질서가 확립이 안 된 우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주에는 지구에 부족한 희귀 광물 자원이 다량으로 묻혀 있습니다. 특히 달에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꼽히는 헬륨3가 매장되어 있는데, 인류가 수백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헬륨3 등 달에 있는 자원을 선점하겠다는 욕망을 감추지 않아왔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이끈 수석과학자 어우양 쯔이안이 직접 중국의 달 탐사는 헬륨3를 비롯한 자원을 측량하고 조사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우주 개발 선진국들이 먼저 가서 다 채굴해버리면 후발주자는 남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원 개발 차원에서는 평화적인 이용을 하자라고 각 나라의 과학자들이 유엔에 모여가지고 결의를 한 건데,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우주 강국들이 우주 자원을 두고 경쟁하면서 이런 결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죠. 빠른 속도로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며 우주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우주 굴기가 인류의 진보와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이 여전히 긴장과 의심의 눈초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